아무래도 좀 이번 대표팀이 관심을 끈 게 20대 선수들만 구성된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린 대표팀이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뭐 결과를 보면 20대 선수들 중에 네임밸류 높고 야구 잘하는 선수들 대부분 뽑혔다 뭐 뽑힌 선수가 뽑혔다라는 반응이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이 선수는 괜찮어 하는 선수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력이 괜찮어, 기량이 괜찮어, 기량이 괜찮어 이런 게 아니라 몸 상태 괜찮어, 건강해? 좀 이런 물음표가 붙는 선수들이 있어서 이 선수에 대한 지금 상태가 어떤지 두 선수가 이제 구창모, 김영준 두 선수인데 두 선수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구창모 선수는 뭐 요코하마 이지마 의료원, 이거 KBO 의료원이요 거의. 정말 많은 선수들이 가는 데인데 많이 가죠. 김도영 선수하고 나성모 선수도 여기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거기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술 부위가 2021년도에 그 수술했던 부위예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그때는 뼈였고 지금은 그 근육 손상, 그러니까 굴곡근 손등 근육의 미세 손상이기 때문에 치료까지 긴 시간이 걸리진 않고요. 3주 재활 후에 이제 아마 7월 정도에 다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김영준 선수는 사실 작년에 이제 상무 거의 전역하기 직전이었는데 무릎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 부상은 이제 재활해가지고 복귀했는데 5월에 또 퓨처3 경기하다가 발목 부상을 또 당했거든요. 인대 부상을 당했는데 김영준 선수도 역시 7월에 복귀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두 선수의 기량은 뭐 특히 구창모 선수야 뭐 모두가 아는 왼손 에이스니까 네. 건강하면 뭐 건창모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건강한 구창모는 뭐 완벽한 선수라고 얘기들 하는데 김영준 선수는 사실 아무래도 좋은 포수이긴 한데 퓨처스리그 시즌을 치르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지금 제대로 경기를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물음표가 붙긴 합니다. 강인호 감독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김용준은 좀 우회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만큼 의외의 이제 선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그래도 뭐 어쨌든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을 했고 정보를 수집을 했고 괜찮다라고 오케이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엔트리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조기현 전력 강화 위원장은 일단 구창모 선수에 대해서 아시안 게임까지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고 일단 구창모 선수의 이 기량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왼손 투수고 NC에서 그동안 보여준 퍼포먼스 훌륭하고 사실 이번에 대표팀 마운드 구성을 할 때 일단 어려운 상대 네. 일본과 대만 그리고 넓게 봐서 중국까지 이 팀들을 상대로 어느 투수를 내세워야 이길 수 있나 이거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박세웅 구창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창모 선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나왔고 엔트리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구창모는 뽑아야 되는 선수였다고 했고요. 사실 이 포수가 사실 제일 어려워 보였어요. 20대 포수, 기근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과연 20대 포수 중에 누굴 데려가야 되나 했는데 김영준, 김동원 두 포수가 뽑혔는데 일단 주전은 김영준 선수라고 합니다. 네. 주전감으로 김영준 선수, 백업으로 김동원 선수 뽑았는데 워낙 김영준 선수가 상무 가기 전에 NC에서 두 번째 포수, 양의지의 백업 포수로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당시부터 김영준 선수의 포수로서 기량은 검증이 됐다라고 봤다고 했고요. 컨디션 체크했는데 이 발목 부상 자체가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대회까지 3개월 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해서 충분히 실전 감각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상 이슈가 있는 이 구창모 선수랑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 좀 발탁이 될까 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발탁이 됐고 또 이슈가 되는 선수가 바로 상무의 있는 이제 막 이제 전역하게 되는 기아 타이거즈의 최원준 선수가 좀 또 의외로 이 선수가 좀 발탁이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의외했다라는 이런 생각 좀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네. 참 보면 그 저희도 이제 그 198명의 이제 엔트리 아마추어까지 다 합쳐가지고 봤을 때 네. 포수 자원하고 진짜 외야 자원이 뽑을 선수가 사실 없었어요. 제가 봐도 야 이거 뽑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원준 카드는 사실상 깜짝 발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도 이제 마지막에 발표 앞두고 예비 엔트리 보면서 그럼 최종 엔트리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했는데 은근 또 최원준 선수의 그 예비 엔트리에 있는 최원준 선수의 이름이 좀 눈에 밟히긴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대표팀에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자리가 그 좀 공수주가 다 되고 대주자 대수비도 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유틸리티 플레이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약간 조커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두고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누구 뽑지 전력강화위원회도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원준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다 괜찮다. 만장일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야수 특히 그냥 이제 만 25세 이하의 외야수는 정말 빅네임은 많아요. 뭐 이정우 선수 있죠. 뭐 최지훈 선수 있죠. 뭐 강백호 선수까지 외야로 보면 빅네임은 많은데 그 외에 좀 그래도 주전급의 괜찮은 선수라고 보면 딱히 갭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최원준 선수 얘기가 나오자 괜찮다. 최원준이라면. 그런 게 전력강화위원회 이 회의실에서의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올해 상무 성적입니다. 네. 그렇죠. 작년 상무 성적은 최원준 선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엄청났죠. 거의 뭐 네. 퓨처스 씹어 먹었다 그렇죠. 이럴 수 있는 수준인데 올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아. 이 부분도 조기현 위원장한테 물어봤는데 뭐 프로 선수가 커리어 이제 이어가다 보면 좋은 애가 있고 안 좋은 애가 있기 마련이고 뭐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역했을 텐데 오늘 좀 이런 전역하는 거에 대한 좀 싱숭생숭한 마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조기현 위원장은 자기가 누구보다 또 최원준 선수를 잘 알고 있다. 같은 팀에서 단장을 했었고 코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서 좀 최원준 선수의 기량에 대한 자신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대표팀 선수 명단을 다 확인해봤고 우리 대한민국 야구의 지금 미래를 좀 책임져줄 아시안게임의 대표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도쿄올림픽과 또 WBC 때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또 대표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 또 밝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호... 아니 조세호요? 윤세호 조세호요? 네. 윤세호 기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